일단 선수들이 그래도 좀 다른 평소에 비해서는 좀더 좋은 좀 자신감 있게 경기도 했고 좀더 좋은 경기력이랑 뭔가 자신 있는 플레이들을 좀 보여줘서 또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훨씬 좀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젠지를 상대로 저희가 뭐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선수들한테 좀 만족이 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대로 뱀픽 과정도 되게 잘 됐었고 플레이 과정도 되게 초반까지는 좋았다고 생각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왔다 생각했고 젠지 상대로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좀 트라이 했을 때 성공한 것도 있어서 좋은 많이 배울 수 있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랄까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할수 있는 모든 카드나 상황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보니 이제 선수 교체도 있었던 거고 일단 예우 선수 같은 경우도 좀 오랜 패배로 인해 약간 자신감도 많이 줄어들었고 폼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었는데 세텝 선수가 최근에 이제 챌린저스에서나 보여지는 폼도 굉장히 좋았고. 어느 정도 뭐랄까 그냥 LCK 경기를 뛰었을 때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했고 그 덕분에 또 오늘 경기 내에서 좀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돌아보면 이길 수 있었던 경기들을 진게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뭔가 항상 뭔가 성적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좀 뭔가 저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일단 남아 있는 경기에서만큼은 이제 이 다음 시즌 내년에 또 이제 뛸 선수들을 위해서 뭔가 좀더 좋은 상황이나 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제 비전 있고 희망적인 좋은 경기력들을 좀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서머 시즌 들어서 첫 게임을 했었고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붓고 그런 생각으로 왔었던 것 같고 앞으로 남은 경기 세 경기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 로스터다 보니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도 뭔가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이제 로스터 작업도 미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 일부 리그를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은 좀 많이 있어서 1, 2부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좀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한테도 조금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냥 막연히 기회를 준다라기보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경기를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내에서 아마 경기를 내보낼 것 같습니다, 일단은.